단 큰 좀도둑입니다. 제보 영상 보시죠. 자,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빨래방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핍니다. 아, 예. 자,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말이죠. 자, CCTV 앞에 서서 대범하게 정면샷을 빵! 나 오늘 좀 멋있는데. 자, 뒤돌아선요. 문 닫힌 카페 블라인드를 슬쩍 상태를 살피고는, 이번엔 또 옆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또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막 개봉을 하려는 시도를 하죠. 여긴 글렀네 하고 나가는 듯 하더니, 나가려고 하더니, 다시, 슬금슬금 백스텝을 밟고, 또 뭐가, 블라인드를 휙 열어져 치고 냅다 그 안으로 꼬고, 예. 자, 잠시 또 나왔어. 왜 이렇게, 자, 서둘러 도망을 갑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예. 대한민국 법이 너무 좋아. 이런 놈들 얼굴 죄다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아주 그냥 CCTV 앞에서 대놓고 증명사진을 찍습니다. 맞습니다. CCTV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뭐 전혀 녹화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, 지난 6월 9일입니다. 저 빨래방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데 글로 침입을 한 다음에 돈은 한 7, 8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휴대전화 가져갔다고 하는데, 문제는 CCTV 계속 찍히고 있고 본인도 찍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뭐 찍어봤자 어차피 얼굴 안 나올 건데 사건 봐서 한번 보도해봐라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. 사실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속상하죠. 또 불안하기도 하고, 경찰에 신고한 지 좀 오래됐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방법은 뭐겠습니까?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얼굴 한번 공개하면 내일 잡힙니다. 아니, 바로 잡혀요. 한 시간 지금 당장. 30분 내로. 맞습니다. 아니,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,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.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, 구독하기는 여기요.